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신사적이라는 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베뢰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깊이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신사적, 유게네스, 웰본, 하이 인 랭크, 제너러스라는 단어적 의미는 유복하게 태어난 상위층이므로 너그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상위층이며 태생적으로 유복할까요? 여기서 누가가 말하는 베뢰아 사람들은 원주민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베뢰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뢰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가문이 좋고 상류층이어서 개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베뢰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신사적이라고 했을까요? 추측가들은 베뢰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태생적으로 혹은 상류층이라서 신사적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이나 성품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월등히 성숙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배워서 혹은 상류층이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신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말은 너그럽고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가문이 좋은 집안에 태어난다든지 많이 배우고 넉넉한 생활을 하면 타인에 대해 혹은 여러 문제에 대해서 너그럽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뼈대 있는 가문과 학문, 안정된 생활 환경을 타고난 자들이 매우 고지식하고 마음이 닫혀있고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율법 공부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은 자는 고귀한 자가 아니다. 베뢰아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말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집요한 박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뢰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신사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의 격언에 율법을 공부하는 자들이 율법에 몰입해야 한다는 말처럼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한 마음, 프로두미아는 마음의 적극성과 기꺼이 즉시 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프로두미아는 for passion, 즉 앞서서 준비된 열정입니다. 복음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된 마음의 자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뢰아 유대인들이 신사적이라는 말은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며 그 귀는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두 개의 열정이 있습니다. 프로두미아와 에피투미아입니다. 이 단어는 뒷부분에 두미아가 같습니다. 에피투미아는 대체적으로 욕심, 정욕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두미아는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고 에피투미아는 탐욕과 죄악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베뢰아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 프로두미아, 즉 진실한 열정을 가졌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에피투미아, 즉 대적하는 열정, 투기와 질투를 가진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같은 복음, 같은 예수, 같은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되는 열정을 드러냈을까요? 두 개의 반대되는 열정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주시는 진지함과 거룩한 열정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완고한 자들에게는 에피투미아, 즉 사악한 열정,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에피투미아, 즉 사탄적인 시기와 질투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실제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유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준 것도 없이 미워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에피투미아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에피투미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왜곡되고 뒤틀려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귀를 막거나 완강히 거부하면 에피투미아, 욕망, 정욕보다 더 잔인하고 사악한 에피투미아가 옵니다. 복음을 거부했을 때 오는 에피투미아는 단지 정욕,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파괴하고자 하는 금지된 사악함이 마치 피 묻은 가시처럼 그 마음에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적대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사탄적인 에피투미아를 가진 자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왜곡되고 뒤틀린 사악한 에피투미아를 그 마음속에 넣어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마음의 문을 열었던 베르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열망하는 진실한 마음, 프로두미아를 주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신사적이라는 말은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면밀히 검토하다, 살펴보고 확인하다는 뜻입니다. 베르야 유대인들은 말씀을 공부하듯이 신중하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꼼꼼히 하나씩 말씀을 새겼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단순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여 예수님에 대해 제시한 말씀을 예수님의 사건과 비교하며 실증하는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구약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성경, 즉 모세율법, 다윗의 시편, 선지자들의 글에서 예수님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셨는가를 비교하며 복음을 전했고 예언과 성취를 알고 베레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레아 유대인들이 신사적이라는 말은 겉이 말쑥하고 번지르르하고 말씨와 태도가 매너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신사 숙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고품격의 교육을 받고 귀족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신사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신사 숙녀인 것처럼 꾸미고 나와서 뒤에서는 비열하고 탐욕적이며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베르야 유대인들처럼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사적이라는 말은 첫째,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지를 탐구하며 공부하듯이 마음을 다해 배워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거룩하게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거룩한 열정, 프로두미아를 간구해야 합니다.